안녕하세요. JKTV의 JK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아는 친한 동생네들이랑 오클랜드 북쪽에 있는 셰익스피어 파크라는 곳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좀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요 며칠 동안 뉴질랜드는 여름이라서 날씨가 엄청 덥고 좋아가지고 주말에 이제 피크닉 가려고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당일날 되니까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뜰까 좀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오클랜드는 이렇게 구름이 많더라도 어느 순간 그냥 금방 또 해가 뜨고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런 나라라서, 예, 또 가면은 또 날씨가 좋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피크닉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갈 채비가 다 끝나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해변가에서 놀 보드랑 앉을 텐트 의자, 약간 음식거리들, 브루스타, 이거는 밖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람막이용으로 가져가는 그냥 박스고요. 이 안에는 또 자그마한 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간단하게,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좀 음식거리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즐겁게 피크닉을 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갈 준비 마무리 하고요, 이제 셰익스피어 파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셰익스피어 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이 좀 흐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날은 따뜻하고 나쁘지 않네요. 딱 피크닉하고 캠핑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운전하고 왔는데, 네, 올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럼 짐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이제 텐트도 펴놓고 피크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는 바로 저기다 세워놨고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피크닉하러 왔네요. 화장실이랑 최대한 공중 화장실이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이제부터 즐겁게 피크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갯벌 네, 조개를 따러 왔습니다. 물이 엄청 빠졌네요. 바닷물에 들어가려면 아주 저 끝까지 걸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 조개 따러 제대로 된 장비 가지고 아주 다들 오셨네요. 근데 이미 발에 조개들이 밟혀요. 좀 큰 거 잡히려면은 좀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랑기토토 섬도 보이네요. 진짜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맨손으로 제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갯벌이 딱딱해가지고 삽이나 이렇게 제대로 된 장비 없으면 조금 깊게 못 팔 것 같아요. 맨손으로 파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팔 수 있을 만큼 한번 파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해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어? 지금 여기 제 발 밑에 여기 조개들이 엄청 많이 잡힌 것 있죠? 보이죠? 이런 조개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밟히긴 하네. 우와, 보이시나요 이런 거? 씨알들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뒤에 보이세요? 엄청 걸어 들어왔죠? 여기 봐볼까? 이렇게 한 움큼을 파는데 이걸 이렇게 헹구면은 진짜 그냥 손으로 포크레인처럼 긁어내기만 해도 이봐요 조개들이 한 움큼씩 나와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파면은 애들이 좀 더 실한 애들이 나오죠. 지금 아이고 손으로 팔려니까 좀 버겁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나름 맨손으로 와서 캐 가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께 이 셰익스피어 파크에서 가족들과 놀러 오시면은 물이 빠졌을 적에 썰물 때 이렇게 안까지 들어와서 조개들을 진짜 원 없이 캐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만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은 캐서 가져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런 장소들이 있다라는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All the way back 저기까지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써있네요. 하루 1인당 3조개 채취한도 50개. 항상 뉴질랜드는 조개를 딸 적에 1인당 하루에 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딸 수 있는 조개는 3조개고 50개 이상 따면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은 또 언제 구름이 꼈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요. 하늘도 이쁘고 바람도 선선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공원이나 해변가 근처에 오게 되면요, 이렇게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바베큐 그릴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 숯불 같은 걸 갖고 와서 위에는 좀 지저분한데 개인 호일 같은 거 깔고 이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옆에 테이블을 앉아가지고 맛있게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처음에 아침에 출발할 적에는 구름이 많이 껴서 날이 안 좋을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뉴질랜드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언제 구름이 꼈냐는 듯이 해가 쨍쨍하게 맑게 또 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이제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KTV JK였습니다.